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록입니다. 아, 시조카비쇼 왔습니다. 아우, 눈부셔. 너무 아침이야. 일단은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건물 입구고 안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입장권 하고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사전에 제가 하루 늦게 온 거라 사전에 좀 봤는데 구경할 거 많던데. 가죠. 그런데 정작 반다이 부스에 가보니까 사진은 오케이인데 동영상은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사진은 열심히 찍어 왔어요.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제품 위주로 사진을 좀 찍어봤고요. 일단은 내러티브 건담은 아직 한국에 발매를 안 해서 좀 찍어봤는데 이 신안주 내러티브 버전이랑 같이 이렇게 전시를 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도 버전 카토키라 그런가 그 각 잡힌 느낌, 그 샤프한 느낌 그거는 굉장히 좋았고요. 클리어 파스들도 적당히 잘 어울렸고 실제로 봤을 때 느낌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나바슈타 피규어도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 버카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히 손목이랑 가슴이 다 그 하얀색이 분할됐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실히 보기가 좋았다. 그리고 바로 이제 RG 퍼스트 건담 2.0 부스가 나오는데 아 이게 프로포션 좋던데요? 서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야 이게 퍼스트 건담이 뭔가 그 다부진 딱딱함을 벗어나 굉장히 스타일리쉬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고 이 무엇보다 이제 뒷모습에서 보여지는 그런 디테일함, 프레임의 디테일함 이런 것도 꽤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쯤만 이렇게 프레임을 벗겨놓더라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도 했고 그리고 프레임 자체 디테일도 꽤 좋더라고요. 상당히 이것저것 디테일을 많이 넣어놔서 프레임 상태에서 놓고 보는 것도 아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직접 보니까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임 자체도 이 상태에서도 포즈 취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 없이 포즈를 취할 수가 있었고요. 무릎 꿇기도 뭐 이때 이 상태로도 뭐 편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약간 진짜 작은 얼리쉬드 PG 얼리쉬드 프레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프레임 자체의 파츠들에도 막 이래저래 패널 라인 디테일을 막 넣어놔가지고 그거 보는 맛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RG 지용이랑 전시를 해놨었는데 이것도 꽤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RG 지용 같은 경우도 꽤나 디테일하게 좀 리파인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스탠드는 어디다 끼우나 했더니 아 이게 허리 뒤쪽에 골반 뒤쪽에 끼우더라고요. 요건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 이게 아무래도 다리 사이에 끼우면은 하체, 그러니까 다 골반 움직이는 액션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이제 괜찮게 또 해소를 했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목도 완전히 확 하고 들어줄 수 있더라고요. 야,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거의 뭐 이제 진짜 하늘 바라보듯 고개를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 외에도 뭐 라스트 슈팅 포즈도 좀 있었고요. 이 부분도 뭐 허리 꺾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 골반이 아마 스윙하는 형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이게 건담의 해머 휘두르는 액션이 장난 아니었는데 건담 해머가 이게 통짜 프레임이다. 이게 어드밴스드 MS 조인트더라. 근데 이게 런너명이 체인 01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체인 01. 나중에 이거 딴 데도 써먹으려 그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형태였고 뭐 빔 자벨린이나 네이팜도 들어가더라고요. 네이팜은 가만 보니까 이게 네이팜 탄두가 이제 파츠 분할된 것 같아 보였어요. 또 하이퍼 바즈콘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또 1.0 그냥 구판이죠. 2010년에 발매한 퍼스트 건담 RG랑 비교한 부분도 있었는데 서로를 하나하나 딱 이렇게 1대1로 비교하고 보니까 되게 많이 엄청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던 그런 포인트.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프레임끼리도 비교하니까 프레임은 와 장난 아니에요. 되게 비어 보였던 프레임이 갑자기 너무 튼실한 프레임처럼 보이게 돼가지고 아주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RG 2.0 부스를 지나면은 또 퍼스트 건담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상품이더라고요. 1980년에 출시한 최초의 건프라를 현대식으로 최신 버전으로 리뉴얼을 했다. 근데 뭐를? 파츠 분할을. 조형은 그때 그 감성 그대로. 조형은 그때 그 감성 그대로인데 파츠 분할은 진짜 엔트리 그레이드처럼 거의 최신식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포인트였다. 그래서 파츠 분할이 굉장히 좋더라. 근데 조형은 1980년 그거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상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건프라 옵션 파츠 세트도 좀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또 이제 퍼펙트 스트라이크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치 이거지. 이게 RG도 이제 퍼펙트 스트라이크 따로 나와야 될 정도로 이게 안 됐으니까 또 이게 또 이제 드디어 엔트리 그레이드용으로 된다. 기존의 HG 파츠를 쓰면은 또 이제 각각의 런처나 소드가 안 되는데 얘는 또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니까 또 그 부분도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다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건담 브레이커 4가 발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엔트리 그레이드 스트라이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쁘던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컬러링이었어요. 그 배색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외판정판 코너가 있었는데 와 TR6 바잠2 야 상품화 결정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잠2요? 빨간 거요? 어라라 싶더라구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파츠 분할도 상당히 좋던데 이게 상체에 들어가는 하얀색이 기본적으로 다 파츠 분할인 것 같던데요. 이게 자세히 봤는데 가까이 가서 봤는데 야,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건 좀 놀랐어요. 좀 많이 놀라운 포인트였다 라는 느낌과 그리고 G유닛 건담 반레프호스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어깨가 엄청 크던데 장난 아닙니다. 옆으로 엄청 넓어요. 상당히 넓다. 변형한 형태도 보면은 제대로 하이고그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랑 SDCS 캘리번이 있더라고요. SDCS 캘리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SD 형태,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 형태라든가 그 상태에서 뭐 기본적인 액션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이제 캘리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CS 크로스 실루엣 잘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니칸 아나우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허벅지에 공구 주머니가 포함된 버전으로다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표정은 총 세 종류고 탐포 인쇄된 얼굴이 기본 얼굴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습식 데칼 붙이는 형태 기존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용 파츠를 통해서 추출랑 이제 더블 포징을 할 수 있대요. 바닥에 앉아 있는 포즈를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루나 마리아 오크도 있었어요. 루나 마리아 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니까 조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복장의 주름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확실히 요즘에 잘 만든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풀2도 있었습니다. 아, 이 풀2 실제로 보니까 이거 조형에 또 진심을 좀 넣은 거 아닌가 싶은 부분이 약간 이제 복부? 복근 주변 이런 부분이 또 이게 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HG 제타 건담 시리즈. 야 이게 또 보리노크사만 보고 왔습니다. 야 좋던데요 보리노크사만. 볼륨감이나 이게 꽤 괜찮던데 뭐 색감이야 지금 요거 샘플은 도색되어 있는 샘플이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일단 조형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짜 이제 조형 이대로만 나와도 충분히 이쁠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만족스러울 것 같다 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코 건담 마크2도 있었는데 와우 이거는 빨리 좀 다음 스텝의 샘플을 보고 싶다. 이제 채색되어 있는 버전이나 아니면은 빠르게 좀 거의 완성품 단계에 있는 샘플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건담 있더라고요. 요것도 좀 봤는데 건담 X, EX? 요것도 이제 전시되어 있어서 봤는데 아따 얘 진짜 뭔가 본체는 굉장히 디테일하기는 한데 역시 얼굴이 좀 너무 못생겼나? 이게 연방에 헬멧을 쓰고서 이렇게 그 바이저만 올려놓은 느낌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자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고 좀 굉장히 좀 많이 투박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투박하더라고요. 이게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투박하던데. 그리고 건담 시드 모아놨더라고요. 건담 시드 프리덤 싹 다 모아놨더라고요. 일단 주목할 만한 게 지고크. 지고크 발바닥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미러 베이스로 띄워놨는데 아예 발바닥을 보십쇼 하는 느낌이었어요. 대놓고 저스티스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일단은 이제 백팩 연결부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었는데 보니까 뭐 그냥 생각보다 평범했고요. 뒷모습도 봤는데 저게 저스티스 건담의 그 등에 있는 그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디테일이 좀 보이기도 했어요. 과연 여기에 온전하게 저스티스가 들어갈지 아니면 파츠 교체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애초에 들어가긴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HG 데스티니 스펙2 플러스 제우스 실루엣
같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게 상품명 자체가 엔드 제우스 실루엣이에요. 이게 합본으로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면 제우스 실루엣이 제가 뭔가 상상 이상의 사이즈여서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놀라가지고 제 손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제 손의 약 길이만 따졌을 때 제 손의 약 3배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HG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메탈 로보톤보다 비율이 더 커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기도 했어요. 디테일 자체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파츠 분할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느낌과 함께 데스티니가 장착했을 때도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얘가 데스티니가 그 뭔가 확실히 약간 거대한 다리를 달았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무장 같은 경우도 뭐 거대했지만은. 그리고 데스티니 상체를 보면 이제 흉부에다가 추가 파츠를 장착을 했다거나 뭐 데스티니 건담의 실체의 실드를 저 뭐 이제 제우스 실루엣에 수납을 해놓는다거나 저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괜찮았고요. 근데 이게 좀 신경 쓰였던 게 왜 빛의 날개가 안 들었지?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기본적으로 HGC 데스티니에 빛의 날개가 있는데 얘가 안 달고 있다는 건 얘는 안 들어있다는 게 아닌가? 아 걱정되는데? 다음은 무라사메 카이! 아 무라사메 개! 야 역시 이번에 이제 시드 프리덤 일본에서도 다 내려갔는데 그니까 다 공개한 건가 봐요. 무라사메 커스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각지고 이런 것 되게 좋더라고요. 미사일도 이래저래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꽤나 볼만했고 그리고 변형한 모습도 확실히 좀 이뻤습니다. 저는 MS 형태보다 MA 형태가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블랙나이트 스쿼드 카룰라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금색이 싹 다 분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볼만하겠구나. 그냥 금색만 도색해서 조립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드라군 같은 경우도 비트변기 같은 경우도 빈 파츠를 끼워가지고 마치 날개처럼 옆으로 펼쳐지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고요. 좀 거대했습니다. 생각보다 볼륨감이. 그리고 그 특유의 그 빛의 날개를 다 넣어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페트 재질 같던데 요거를 또 날개 쪽에 하나하나 낄 수 있게끔 꽤나 화려하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느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마이티 스트라이크랑 저스티스 이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저냥 뭐 나쁘진 않았다? 이런 느낌? 특히나 저스티스 같은 경우는 뭐 인피니트 저스티스 같은 경우도 프로포션이 좋았기 때문에 이쪽도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HG 듀얼 블리츠랑 라이트닝 버스터 있더라고요. 블리츠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포즈도 꽤 잘 잡히는 것 같고 특히나 버스터가 이번에도 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구판도 버스터가 되게 이뻤거든요. 걔 중에 제일 좋았는데 이번에도 버스터는 상당히 잘 나온 것 같다. 그리고 화제! 예, RG 아카츠키 오오와시 장비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부러 그 외장을 각을 더 만들었더라고요. 면을 더 만들었더라고요. 각을 주어가지고 이게 빛반사를 했을 때 더 많은 반사가 되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궁금해가지고 다른 이제 커뮤니티들 반응을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스트라이크 건담의 그 구판의 그 통짜 프레임 어드밴스드 MS 조인트를 그대로 쓰는 거 아니냐? 마치 이번에 그 GCP 프리덤 건담처럼 좀 관절 부분만 조금 이렇게 좀 교체해가지고 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있던데 그 말에 저도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라는 느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관절 내부를 자세히 보긴 힘들었어요. 이게 되게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보기가 되게 애매했거든요. 근데 일단 팔꿈치 부분을 보아하건대 이게 내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 건데 라는 느낌이었다면은 이게 무릎 관절 옆부분을 보니까 아 이거 그거다 싶더라고요. 이게 무릎 관절 외장 구조가 이게 아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RG 그 프레임에다가 겉에다가 그 프레임 한 번 더 씌우는 그건데 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골반만 프리덤 마냥 예전 걸 그대로 안 쓰면 좀 괜찮겠다. 그러니까 프리덤 같은 경우는 고관절 그 주변 그 골반마저 예전 프레임을 쓰는 바람에 스르륵 뒤로 쳐져요. 조립 끝났는데 스르륵 뒤로 쳐져요.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골반만큼은 완전 신규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은 뭐 프레임은 그렇다 치고 그냥 광택 코팅 얘기하면은 대박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외장에 각을 더 줘가지고 면을 더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효과가 아주 10분 잘 나타나요.
아주 이쁘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팅의 그 광택, 빛반사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아카츠키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이 MGSD 코너였는데 이번에 윙제로 EW가 공개됐잖아요. 이게 또 묘하게 묵직하더라고요. 날개가 옆으로 좀 크게 이렇게 묵직한 느낌으로 펼쳐져 있어서 그런가 상당히 묵직해 보였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라 그러면은 얘가 빨간색 턱이 좀 두꺼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앞서서 넥스엣지 윙제로도 있다 보니까 약간 넥스엣지 느낌도 약간 나는데 근데 넥스엣지보다 날개가 좀 더 큰가 막 이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근데 충분히 멋지게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조금 각도빨을 타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프레임 보면은 프레임만 딱 봤을 때 처음에 에피온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되게 사나운 느낌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은색깔 파츠는 은색깔이 이게 코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코팅 파츠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곳곳에 다 쓰더라고요. 무릎, 스커트, 뭐 흉부, 어깨 뭐 등등등, 머리는 당연하고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클리어 파츠 내부에는 역시나 디테일이 들어가게끔 또 그렇게 조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머드 코어도 있었습니다. 이게 30분 미션 아머드 코어 이거 예약하고 싶었는데 순식간에 동나서 저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크로스 코너도 있었는데 이게 파이어 발키리, 이거 이쁘던데 색깔도 적절했고요. 사운드 부스터 넣어준 게 또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뭐 콕피트에는 네키바사라 제대로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사운드 부스터 장착하고 포즈 취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운드 부스터 내부에는 저거는 빛반사보다는 좀 이렇게 플라스틱 실 같은 거 쓴 것 같던데, 저 내부 그 홀로그램 같은 부분을. 그 부분도 색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쪽에 있는 건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던 그 실 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외판정판으로는 이게 또 VF22S가 나온다고 해요. 검은 색깔의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검은색 느낌? 그 검은색만의 멋?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사운드 부스터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놀랐어요. 그리고 고질라 프라모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화석처럼 안에 골격을 만들고 만드는 프라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좀 놀랐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서바인 스페셜 코팅도 전시되어 있길래 봤는데 약간 광택 자체가 과거 그 스페셜 코팅이나 이런 거 다른 것들 좀 보는 느낌이었어요. 좀 하얀색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그것대로 좀 성기사 같은 느낌 들어서 아주 보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와타루 신작도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 기존에 이제 지난번에도 좀 이제 처음에 컨셉 아트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느꼈지만은 확실히 좀 뭐랄까 이게 좀 각진 류진마루? 좀 더 많이 각져진 류진마루 이런 게 좀 많이 강하게 왔고요. 이제 그 외에도 다른 메카들도 좀 공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슈케바인 복서가 이제 건너를 들고 있는 이거 봤는데 이거 사이즈 공간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야 전시하려면 가슴이 답답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슈로데 OG의 다음 라인업 공개가 아직 뭐 실루엣으로만 공개하긴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를 것 같다 그죠? 나온대요. 예, 그거 나온답니다. 그리고 디지몬 코너 이제 파일 드라몬이 전시되어 있어서 봤는데 멋있던데. 이게 본인 상위 개체인 임페리얼 드라몬보다 프라는 더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너무 각지고 멋지게 잘 나왔던데. 손가락 디테일도 좋았고요. 이게 바닥에 날개가 있는데 그 패트 사이에 들어가는 파츠도 보면은 약간 벌집 무늬 같이 막 이렇게 막 디테일 넣어놔가지고 약간 진짜 곤충 날개 같은 느낌? 막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라의 익신용 공개. 깜짝 놀랐네 진짜. 근데 전시를 이게 또 설레게 해놨어요. 뒤에 보면 삼환신 이 오시리스랑 오벨리스크를 실루엣으로 이렇게 뒤에서 비춰놨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에 들었나 하고 보고 싶었는데 주변 다 가려놔가지고 못 봤고요. 그리고 라이엑신 용도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금색 다 도색이기는 했던 것 같은데 설마 이대로 나오겠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일단 머리 조형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나운 느낌, 이빨의 디테일, 혓바닥 있고요. 눈도 그 특유의 그 샤프한 느낌, 뾰족한 눈매 뭐 이런 것도 좋았고. 근데 이마에 조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사람을 끼울 수 있게 해놔야죠. 이게 건담 피규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가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렇고요. 날개 같은 경우도 이게 구체형에서 펼쳐지는 거다 보니까 이제 곡선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날개를 달고 있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등을 좀 찍어봤는데 이게 날개가 이렇게 큰데 조인트는 너무 작은 거 아닐까 했는데 뒷모습 보니까 조인트는 이제 얇은 건 다른 거고 두꺼운 조인트를 쓰기는 쓰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과연 버틸까? 라는 걱정은 좀 들긴 하지만 일단은 완전 얇은 조인트는 아니었다 라는 거가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꼬리의 디테일이라든가 다리 들어가면 다리에 문예이 들어가는 거 막 이렇게 막 그 이제 문자 같은 거 그 히에라틱 택티스 그거 그거 그런 거라든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볼륨감 특히나 볼륨감이 너무 컸어요. 이게 백룡보다 훨씬 크고 약간 엑조디아 몸에 백룡 날개를 날아놓은 것 같은 그런 볼륨감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해서 반다이부스를 쭉 한번 사진 찍은 걸 둘러봤는데 확실히 촬영 불가였어가지고 그게 좀 쓰리긴 합니다만 뭐 아무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